제가 저번 V앱에서 추억에 대한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도록 약속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약속을 위해서 포장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카드들, 그리고 이런 리본들, 그리고 저의 애정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또 드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향수까지 엄청나게 풀세트로 오늘 준비했는데요. 제가 잘 포장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코트를 한번 써봐야겠어요. 저의 애정품인데요. 여러분들이 저의 애정품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하게 준비해보았는데요. 이 코트는 제가 공항에 갈 때도 잘 입었었고, 이 뭔가 제품을 판매하는 느낌인데? 이 라인이 굉장히 이 나폴레옹의 라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 옷을 자주 입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도 입고 가고 항상 그런 즐거웠던 파티나 뭐 이런 카페에 가거나 이럴 때 많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접어야 되지? 이런 게 수지. 이렇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박스 이 사이즈에 맞는 건가요? 박스 사이즈가 맞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되나? 들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게 엄청나게 담아내지 못하는데. 짠짠짠. 여기다가 이렇게 닫고. 안 맞는데. 이거 무식하게 이렇게. 이걸로 되게 좀 재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맞는 건가? 제가 십자가로 하신 거. 이렇게요? 네. 뭐 다 튀어나온 거 난리가 났어 이거. 이거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네. 답이 없구만. 옷상자인데 다른 거 만들까요? 이거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친구야. 포장을 다 맞췄고요. 포장을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포장은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향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제 손길을 붙여서 예쁘게 포장해 드릴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아까 보니까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네.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아주 깔끔하네요. 네. 나쁘지 않은데.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은데요? 저 제가 받으면 백화점에서 포장해 준 거라고 같은데. 아, 와, 우와. 제가 한때 컨버스를 모았던 적이 있는데 막 디자인별로 열심히 모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나열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신었던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사온 거예요. 일본에서 그 특급 뭔가 스페셜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여러분에게 좀 특이한 점을 보여드린다면 안에는 컨버스지만 밖은 나이키입니다. 상자 마땅히 없어서 네. 좀 더 특별할 수 있겠죠? 이건 좀 진짜 파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이것 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네, 지금 저는 김진희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구리여고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 네 오늘 산타 분장했는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네, 아마 진희 양이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서 빨리 가서 진희 양에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드디어 진희 양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때요? 저 진짜 엄청 어렸을 때 이후로 이렇게 학교에 오는 거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면서 처음인데 아마 진희 양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저도 설레고 진희 양이 어떤 그런 표정을 지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이제 여러분 함께 가시죠. 누구시죠? 나! 아, 어. 나! 어, 나요! 저 친구가 진희 친구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 배달 때문에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사연에 응모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와 에바다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일단 보고 싶었고 그리고 애들한테 선물 이벤트 와 장난 아닌데? 예은이 친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오늘이 좋아. 아, 오늘이 좋아. 이거 올라가. 제가 입었었던 화장품인데 예은이에게. 이뻐요. 이뻐요. 저 어제도 썼어요. 갖고 있거든요. 마지막 종착지인 은평구로 향하고 있는데요. 은평구에는 장태희 양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학교가 공학이라고 해요. 아까 갔던 학교들은 전부 여학교여가지고 엄청 뜨거운 반응을 받았었는데 이번 남녀공학 학교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네, 고고고! 우와! 우와! 대박! 우와!
됐어요. 네. 박수 한번. 제 운동화예요. 제가 콘서트 할 때도 신었고 리허설 때도 신었던 우리 진짜 와, 하나의 와, 진짜 여기는 제가 편지 있었어요. 여러분, 민지와 함께 하셔서 더욱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셨나요? 저도 이번에 친구들이랑 만나고 또 얘기하고 소통하고 선물들도 줄 수 있어서 풍성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